언제 우리의 손으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승만을 끌어내렸고 전두환을 끌어내렸으며 박근혜를 끌어내렸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승리해왔고 역사는 발전해왔습니다. 이제 다시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국민을 죽이고도 책임지지 않는 저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국민의 뜻을 거부권 남발하며 회피하는 저 무능한 정권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검찰에 앞세워 탄압하고 언론을 장악해 국민을 속이려는 저 검찰 독재 정권을 우리의 손으로 끌어내립시다. 그럴 수 있으시겠죠? 우리 윤석열을 응징하자는 이 의지 하나로 굳게 뭉쳐 굳게 단결합시다. 압승하여 검찰 독재를 끝장냅시다. 압승하여 사회 대개혁을 이뤄냅시다. 우리의 권력으로 윤석열 일당을 끝장냅시다. 모두들 준비되셨죠? 드디어 때가 왔다. 압승하여 탄핵하자. 지난 2년도 너무 길었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윤석열을 탄핵하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한을 풀자. 윤석열을 탄핵하고 제수군 상병의 한을 풀자. 윤석열을 탄핵하고 오송 참사 희생자의 한을 풀자. 윤석열을 탄핵하고 양회동 열사의 명예를 회복하자. 분노와 원한을 총폭발시켜 윤석열을 응징하자. 물가 폭등, 민생 파탄, 윤석열 일당 대파하자. 특급 범죄자 김건희 방탄 정권 압승하여 탄핵하자. 승리의 함성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함성 시작! 네, 앞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을 보니 우리의 승리가 정말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나머지 오고 계신 분들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잠시 후 행진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하신 시민분들께서는 도로 안쪽으로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팔군대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팔을 들고 오신 시민분들께서는 1호차 앞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분실물이 있어서 안내방송 하나 드리겠습니다. KB 국민카드, 교통카드가 같이 되는 체크카드인 것 같습니다. 카드를 분실하신 분께서는 1호차로 와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호 외치면서 행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압승하여 탈익하자! 지난 2년도 너무 길었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특검 범죄자 김건희 방탄 정권 압승하여 탄핵하자! 이대로는 못 살겠다! 민생 파탄 진짜 주범 윤석열을 탄핵하자! 마지막 차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행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진은 이곳 합정역에서 출발하여 홍대 입구역 앞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계실 테니 안전에 유의하여서 우리 뜨거운 열기로 행진 이어가보면 좋겠습니다. 구호 계속 외쳐보겠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민생 파탄 진짜 주범 윤석열을 탄핵하자! 사과 안 할 만원 세상 서민 생활 돌보지 않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부자 감세 재벌 감세로 나라 국간 거덜낸 윤석열을 탄핵하자. 물가 폭등 민생 파탄 윤석열을 몰아내자. 윤석열!
실현하자! 드디어 때가 왔다! 압승하여 사회대개혁 이뤄내자! 국민이 주인이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우리가 주인이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네, 정말 이제 곧 행진을 출발할 예정이오니 아직 인도에 계신 분들께서는 안전을 위해서 도로 안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들 행진할 준비 되셨습니까? 오늘 제84차 촛불 대행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84차까지 이 행진을 이어올 수 있었던 힘은 우리가 분노한 이 분노의 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답게 살자는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건 아닙니까? 우리가 박근혜를 탄핵시켰듯이 윤석열을 탄핵시키기 위해 모인 건 아닙니까? 민생을 파탄내고 경제를 파탄내는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 우리가 빨리 끌어내려야 하겠습니다. 구호에쳐보겠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드디어 때가 왔다! 압승하여 탄핵하자! 지난 2년도 너무 길었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윤석열을 대파하자
200억 적자, 세습펑크 56조, 물가 고폭 상승으로 인생에 파탄나고 경제가 파탄났습니다. 이제야 2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3년이나 남았습니다. 우리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2년이 마치 20년 같습니다. 국민이 죽어가고 경제가 망해가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Yeah.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를 기술이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내가 없는 모든 있을 수 없듯이 Thank you.
반갑습니다. 유쾌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핸드폰으로 찍으시면서 네, 고맙습니다. 네, 핸드폰으로 찍으시면서 샵 윤석열 탄핵, 샵 김건희 특검을 달아서 SNS에도 윤석열 탄핵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휘몰아치게 홍보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구호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하면 대파하자 얘기해 주십시오. 윤석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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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 시작! 네, 이번에는 김건희를 외쳐보겠습니다. 뒷부분은 외치고 싶은 구호 마음대로 외쳐주십시오. 해보겠습니다. 김건희를! 김건희를! 윤석열 김건희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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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이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섰기 때문에 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이 한일 관계 개선이라시고 한 일이 뭡니까? 강제동원 대상을 제3자가 하게 하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를 안전하다 홍보하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일본에 항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런 눈썹날에게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준 미국은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계속 일본의 굴뚝에서 일본말 잘 들으라는 겁니까? 시진 앞섭이 윤석열 일당에게 우리 국민들이 명령합니다.
네, 주변에 지나가시는 시민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시민분들 얼굴이 잘 가르지 않아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촛불 이번